또는 국가에서도 이제 많이 쓰고 있어요. 조류 인플루엔자, AI라고 하죠. 여러분들 감기 할 때, 옛날에 한때 그 심각하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이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KT 기지국에서 이제 이거를 AI 발생한 거를 가지고 이렇게 지역 체크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빨간색이 이제 AI, 조류 독감에 대한 확률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이렇게 다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예측한 거예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고, 오른쪽이 실제 데이터하고 거의 유사하죠? 왼쪽이 분석한 예측치고, 오른쪽이 실제 거예요.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시스템들이. 그래서 가축 전염병 확산 예측 프로그램을 이렇게 개발을 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제일 많이 활용을 하죠, 일단은. 자, KT하고 또 뭐가 있었냐면, 감염병 차단. 아까 전에는 가축이고요. 이거는 사람이 해외여행 갔다가 들어오면은 이제 조류독감이라든가 심각한 질병에 혹시 걸려 들어오면 그 사람이 사스라든가 여러 개뭐 메르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체크가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의 유동 경로라든가 누구랑 접촉했는지 체크가 안 되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거꾸로 유출할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이 사람이 뭐 사스가 걸렸다. 그러면 그 사람의 추적을 하는 거죠. 뭘로 추적해요? 핸드폰 통화를 가지고 계속 추적하고 결국 이 사람이 해외에 방문했던 지역 연계 데이터랑 연계해가지고 어디에 어느 지역에 갔었는지를 거꾸로 다 추적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료기관하고 뭐 국가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감염병 국가 출발 뭐 이렇게 돼 있으면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KT에서 연결해가지고 하는데 KT뿐만이 아니고 지금은 SK하고 LGT하고도 같이 연동돼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에서 여기 나오죠? 이제 같이 연동해서 하고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국자는 이제 혹시 감염 지역에 어떤 질병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까지도 알려주고 갔다 와서도 이제 체크업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시스템으로 다 구축이 되어 있어서 하고 있죠. 그 시내버스 노선 정책하는 거 이거는 봤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첫 시간에 우리 수업하는 첫 시간에 했을 거예요. 그래서 KT에 CDR 정보, 이제 콜 디테일 레코더를 이용을 해서 그걸 분석을 했다라는 내용을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셀이라고 부르는 이제 요거고 이 노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전화가 가장 많이 오는 새벽 12시 넘어서 전화가 많이 오는 지역들을 이렇게 분포를 찾아내서 그거를 이제 이런 노선을 이렇게 어떻게 노선을 만들 것인지 해서 실제 노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요 루트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중소기업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뿐만이 아니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스테디톡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뭐냐면 저겁니다. 이제 영어 공부시켜주는 학원이에요. 학원인데 화상 전화 영어를 이제 새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빅데이터 센터, KICT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매년 중소기업들한테 무료로 이런 걸 해줘요.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그 중소기업하고 연동시켜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렇게 오픈을 해서 신청하면 그 중에 골라서 하는데 그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더니 화상 전화 영어를 이 스테디톡에서는 누구를 타겟으로 해서 만들었냐면 직장인들을 타겟으로 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분석을 해봤어요.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뭐가 많이 나왔냐면 어린애, 초등학생들. 그러니까 원래는 직장인들을 개발을 해서 타겟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실제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사람들이 원하는 연령대가 어디냐면은 초등학생이나 어린아이들한테 화상 영어나 이런 게 수요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초등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서 타겟을 바꿔서 마케팅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원래는 직장인 대상으로 했는데 직장인이 아니고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했어요. 초등학생들 수강 기간이 1년입니다. 평균.
직장인들은 4개월 하다가 그만두는데 초등학생은 1년 동안 이렇게 유지돼서 하고 있죠. 뭐 이런 걸 가지고 기존의 베이직 과정이라고 해서 했던 거를 주니어 맞춤 과정으로 새로 개발을 해서 주니어들 대상으로 타겟팅해서 이제 움직여 나갔다는 겁니다. 미스틱도 얘기해 줬죠? 미스틱 얘기 안 해줬나요? 미스틱이 어디예요? 어? 저기잖아요. 저기 뭐지? 미스틱이 윤종신이었나? 그죠? 그래서 브라이언 아이드 걸즈가 이제 컴백을 했는데 컴백할 때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되잖아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냐? 광고 홍보 마케팅을 해서 해야 되는지를 했는데 자기네들 뉴스, 트위터 이런 거를 블로그를 쭉 해봤더니 브라운 아이드 걸스에 가장 매칭이 되는 용어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브라운 아이드 걸스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그게 뭐냐면은 음원 깡패 뭐 이렇게 하고 그 걸크러쉬에 대한 거가 강하다는 거예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 하면 걸크러쉬 이미지가 강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나와있죠. 가창력 있는 실력파 샘언니라는 이미지가 분석을 해봤더니 사람들이 브라운 아이드 걸즈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나오는 게 걔네들 말이야 뭐죠? 그 음색이 뭐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봐서 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방송에 출연했을 때 가장 사람들이 좋아했는지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걸 가지고 해봤더니 일단은 홍보 기사를 주로 용어를 뭘 많이 썼냐면 걸크러쉬라는 용어를 써서 홍보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타겟을 어디로 잡았냐면 2시 탈출 컬투쇼. 거기에 갔을 때 사람들이 제일 반응이 좋았대요. 그 방송에 출연했을 때가. 그래서 이런 걸 분석을 해서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1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제 연애나 이런 쪽에서도 이용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언니의 파우치라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화장품이니까 여자들은 잘 혹시 아세요? 많이 사용해 봤어요? 뭐냐면 자기 후기를 올려놓는 그런 사이트인데 그 후기 올려놓는 사이트에서 자기네들이 자체 상품을 개발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상품 만들어 보자 했더니 무슨 상품을 만들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이겁니다. 여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후기를 올려놓는 사이트예요. 그럼 그러니까 당연히 데이터가 많이 있겠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가장 많이 봤을 때 자기네들은 10대에서 20대 주로 그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10대, 20대였고 그걸 가지고 했는데 틴트랑 립스틱에 대한 수요가 가장 이제 많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0대, 20대들은 주로 이제 입술, 립스틱에 대한 게 많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요 두 제품을 이용한 상품을 개발하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립스틱을 원하느냐, 어떤 틴트를 원하느냐를 쭉 분석을 해봤어요. 했더니 지금 기존의 제품들은 뭐가 부족하고 뭐 서로 막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분석을 해서 여기에 맞춤형 이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